안녕하세요, 이수미입니다. 자, 오늘 어때요? 기분 어때요? 좋아요?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 배운 거 기억나요? 저번 시간에 태국에서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친구와 약속 시간을 정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는 게 어때? 같이 저녁이라도 먹을까? 그런 얘기 하면서 하니까 친구한테 수첩 가만히 있어봐. 수첩 좀 볼게. 다음 주 화요일은 중요한 모임이 있어. 그러니까 수요일에 만나자. 그래서 수요일에 어디에서 만날까? 지난번 만난 데서 만나자. 그런데 약속 시간에 늦지 마. 6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약속 시간에 늦지 마. 늦게 오면 안 돼. 이런 얘기 우리 같이 공부했어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교통 방송이 나오는데요. 이거 지하철에서 나오는 방송을 듣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요. 자, 안내 방송 안내하다. 흥전 안내하다. 방송은 뭐예요? 안내 방송. 자,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요. 방송이 나오다. 방송이 나오다 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방송이 나오다. 방송이 나오다. 따라하세요.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요.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오늘은 대화가 좀 길어요. 그러니까 자, 집중, 딱 좀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해요. 자, 먼저 들어보세요. 지금 열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선 뒤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말이 빨라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전선이 뭐지요? 이 노란 선이 바로 안전선이에요. 열차에 가까이 가면 위험하니까 그어놓은 선이에요. 아, 그렇군요. 빨리 탑시다. 저기 빈자리가 있네요. 오늘은 운이 좋군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안내 방송이 또 나오는데요. 다음 역은 사당, 사당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서울역 상계 방면으로 가실 분은 4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잘 알아들었지요? 네, 그런데 저는 을지로 입구에서 내려야 돼요. 그러면 시청을 지나자마자 내릴 준비를 하세요. 들었어요? 기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지금 열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선 뒤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말이 빨라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전선이 뭐지요? 이 노란 선이 바로 안전선이에요. 열차에 가까이 가면 위험하니까 그어놓은 선이에요. 아, 그렇군요. 빨리 탑시다. 저기 빈자리가 있네요. 오늘은 운이 좋군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안내 방송이 또 나오는데요. 다음 역은 사당, 사당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서울역 상계 방면으로 가실 분은 4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잘 알아들었지요? 네, 그런데 저는 을지로 입구에서 내려야 돼요. 그러면 시청을 지나자마자 내릴 준비를 하세요. 이해했어요? 자, 들었어요? 어려워요? 자, 같이 보세요. 자, 조금 어려워요. 같이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그림에 뭐가 있어요? 이것이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지하철. 지하철. 지하철이에요. 자, 여기 보면 지하철에 이 선이 보이죠? 노란색 선. 모방. 이 노란 선이 바로 안전선이에요. 안전선이에요. 자, 여기에도 노란 선이 보이죠? 이게 안전선이에요.
이 안전선에 사람이 기다릴 때 여기에서 예, 있어야 돼요. 더 가면 위험. 위험해요. 예, 그래서 여기 안전선으로 안전선에 사람이 예, 서 있어야 해요. 예, 안전선 밖에 사람이 서 있어요. 자, 이 지하철을 탈 때 예, 지하철이 이렇게 오면 먼저 안내 방송이 나와요. 예, 안내 방송이 나와요. 보세요. 지금 열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열차는 뭐예요? 바로 예, 지하철을 말해요. 지하철. 지하철, 열차. 비슷한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열차. 열차. 예. 지금 열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고 있다. 예, 당된. 자, 도착하다. 예, 도착하다. 반대말은 뭐예요? 소파다. 예. 출발하다. 예. 자, 따라하세요. 출발하다. 자, 노익도 크게 따라하세요. 출발하다. 예. 도착하다. 도착하다. 예. 지금 열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승객 뭐예요? 승객은 이 열차나 기차를 타는 손님이에요. 예. 기차나 열차를 타는 손님. 예, 타는 사람. 예, 기차나 열차를 타는 사람. 승객, 그 사람 모두 다 승객이에요. 승객 여러분께서는 깍엠. 여러분께서는 안전선 뒤로. 이게 바로 안전선이에요. 안전선 뒤는 싸오. 예. 안전선 뒤로 한 걸음. 한 걸음 뭐예요? 못보. 예, 한 걸음. 자, 쩌나. 예, 이게 있으면, 발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서 못보.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뭐뭐 해 주시기 바랍니다. M 희봉 늦해. 자, 물러서다. 예, 더 뒤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 담배를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뭐 하기 바랍니다. 담배를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실에서는 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쓸 수 있습니다. 예. 열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자, 열차가 완전히는 뭐예요? 예, 환 또한. 자, 따라하세요. 완전히. 자, 완전히. 예. 완전히 정차한 후. 정차하다. 예. 완전히. 예. 예. 정차한 얘기는 예, 움직이지 않다예요. 예, 열차가 쭉 와서 딱 멈췄을 때. 자, 멈춘 후에 열차가 완전히 멈추다. 승나. 예, 멈추다. 멈춘 후에 싸워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승차하다. 차에 올라타다입니다. 차에 올라타다. 따라하세요. 차에 올라타다. 자, 차에 올라타다. 차에 타다. 승차하다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에 타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예, 따라하세요.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세요. 그러면 자, 이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열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차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객 여러분, 손님들은 자, 여러분들은 자, 지금 위험하니까 안전선 뒤로 예, 안전선 뒤로 물러서 주세요. 안전선 뒤로 예, 뒤에서 기다려 주세요. 열차가 완전히 환 또한 예, 완전히 멈춘 후에 승날 완전히 멈춘 후에 예, 열차에 타시기 바랍니다. 열차에 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어렵지 않아요. 예, 자, 대화 보세요. 너무 말이 빨라서 말이 빠르다 썼냐? 노일라 썼냐? 예, 너무 말이 빨라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무슨 말인지 콩해요. 이해가 안 돼요. 예, 너무 말이 빨라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콩비 잘 모르겠어요. 안전선이 뭐지요? 자, 따라하세요. 안전선이 뭐지요? 안전선이 뭐예요? 예. 안전선이 뭐지요? 안전선이 뭐예요? 똑같아요. 예, 안전선이 뭐지요? 뭐지요? 허유탄 팁. 예, 자, 보세요. 안전선이 뭐지요? 이 노란 선이 바로 안전선이에요. 이 노란 선.
이 노란 선이 바로 안전선이에요. 바로, 예, 바로 안전선이에요. 이 노란 선이 바로 안전선이에요. 바로는 바로 그것에 쓰는데, 자, 이분이 바로 선생님이에요. 예, 이분이 바로 선생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연필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이동전화예요. 예, 휴대폰이에요. 예,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노란 선이 바로 안전선이에요. 열차에 가까이 가면 위험하니까. 예, 그어놓은 선이에요. 그타. 자, 이거 선을 그타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선을 긋다. 자, 선을 긋다. 자, 이게, 예, 이게 선이에요. 이런 거 선을 긋다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선을 긋다. 예. 열차에 가까이 가면 위험하니까. 비위험 하니까. 그어 놓다. 자, 그어 놓다. 뭐뭐 해 놓다. 예약해 놓다. 예, 책상 위에 올려 놓다. 뭐뭐 놓다 배웠어요. 그죠? 그어 놓은 선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예, 선이에요. 선을 긋다. 선을, 예, 긋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아, 그렇군요. 아, 비에쪼이. 아, 대야. 그렇군요. 빨리 탑시다. 예, 예, 빨리 등, 랭, 야, 빨리 탑시다. 콩코잉이야? 의미가 없어요. 잠깐만 할 때, 예, 의미는 없어요. 저기 빈자리가 있어요. 빈자리는 뭐예요? 꽃조? 예, 그래서 사람이 없는 자리. 저기 빈자리가 있어요. 예, 빈자리가 있어요. 빈자리가 있네요. 똑같아요. 예. 오늘은 운이 좋군요. 꼬마이만. 그러니까, 예, 오늘은 운이 좋군요. 예. 오늘은 운이 좋군요. 운은 행운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행운이에요. 오늘은 운이 좋군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잠깐만요. 예. 말하지 마세요. 예. 조용히 해 보세요.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죠? 자, 따라하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안내 방송이 또 나오는데요. 자, 안내 방송이 또 나오는데요. 자, 안내 방송이 또 나와요. 자, 그 다음 무슨 방송인지 들어보세요. 다음 역은 사당. 사당역입니다. 예. 다음 역은 뭐예요? 역은 뭐예요? 예. 다음 역은 사당. 사당은 역 이름이에요. 예. 이름이에요. 다음 역은 사당. 사당역입니다. 내리실 문. 내리다. 타다. 반대말이죠? 예. 타다. 내리다는 뭐예요? 수엉, 타다, 랜. 자, 내리실 문, 끄어. 문은 오른쪽입니다. 파에. 예, 오른쪽입니다. 자, 반대는, 예, 왼쪽입니다. 왼쪽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오른쪽. 예, 오른쪽. 예, 왼쪽. 오른손, 왼손. 예, 오른쪽, 왼쪽입니다. 피아. 쪽은, 예, 피아를 나타내요. 그래서, 피아, 제, 파, 피아, 파, 피아, 예, 짜이, 예, 보세요.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띠뚜, 예, 따라 하세요. 계속해서, 예, 계속해서, 서울역, 상계방면, 상계방면도, 예, 따라 하세요. 서울역은 다 상계역, 서울역, 역 이름이에요. 예, 역 이름이에요. 서울역 상계방면으로 가실 분은, 갈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갈 사람은 4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갈아타다, 예, 타이. 자, 갈아타다, 타이로, 예,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4호선은 한국에는 지금 지하철이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해서 이렇게 쭉 8호선까지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갈아타야 해요. 예, 저번 우리 초급 때 지하철 선생님이 노선도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1호선, 2호선이 색깔이 달라요. 예, 4호선은 파란색입니다. 예, 제가 우리 공부했어요. 그래서, 아마 기억나요? 예, 예, 4호선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4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잘 들었지요? 자, 런나, 이번엔, 잘 들었어요? 잘 알아들었어요? 히오츠요? 잘 알아들었지요? 네, 그런데, 저는
을지로 입구에서 내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파일수원 내려야 돼요. 을지로 입구는 예, 이름이에요. 이름이에요. 그러면 시청역도 이름이에요. 시청 다음에 을지로 입구예요. 그래서 시청 을지로 입구 자, 한역 사이예요. 그래서 시청을 지나자마자 내릴 준비를 하세요. 자, 내릴 준비를 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그러면 시청을 지나자마자 예, 시청을 지나자마자 내릴 준비를 하세요. 내릴 준비를 하세요. 자, 뭐뭐 하자마자, 네, 뭐뭐 하자마자 배웠어요. 예, 밥을 먹자마자 학교에 가요. 예, 밥을 먹자마자, 네, 디즈영 학교에 가요. 예,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에 가요. 예,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에 가요. 홈나일러나이다 빽. 오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에 가요. 네, 집에. 예, 바로 집에 가요. 예, 그런 뜻이에요. 히읗지요? 이해했습니까? 자, 선생님이 다시 보통 빠르기로 선생님과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질문해 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지금 열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선 뒤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말이 빨라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전선이 뭐지요? 이 노란 선이 바로 안전선이에요. 열차에 가까이 가면 위험하니까 그어놓은 선이에요. 아, 그렇군요. 빨리 탑시다. 저기 빈자리가 있네요. 오늘은 운이 좋군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안내 방송이 또 나오는데요. 다음 역은 사당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서울역 상계 방면으로 가실 분은 4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잘 알아들었지요? 네. 그런데 저는 을지로 입구에서 내려야 돼요. 그러면 시청을 지나자마자 내릴 준비를 하세요. 이해했죠? 자, 선생님이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꼬호 이까겜짤러이 대답해 보세요. 자,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두 사람은 지금 너 어디에 있습니까? 예, 알아요? 예,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지금 두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철 역에 있습니다. 네, 지하철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선이 뭐지요? 하고 질문했어요. 그죠? 안전선이 뭐지요? 선생님, 안전선이 무엇입니까? 아, 노란 선을 말하는데, 열차에 가까이 가면 위험하니까 그어놓은 선이에요. 자, 노란선이, 이 노란선이 바로 안전선이에요. 근데 예, 가까이 가면, 열차에 가까이 가면 위험하니까 그어놓은 선이에요. 예, 그 다음에요. 자, 지연이는 왜 운이 좋다고 했어요? 타자마자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운이 좋다고 했습니다. 예, 지하철을 타자마자,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훗내, 오늘은 정말 운이 좋아요. 행운이에요. 원래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자리가 없어요. 근데 오늘은 자리가 있으니까 편해요. 예, 그래갖고 운이 좋아요. 자, 그다음 보세요. 바바라 씨는 어디에서 내려야 합니까? 아, 을지로 입구에서 내려야 합니다. 을지로 입구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청역을 지나자마자 준비를 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시청역을 지나자마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 자, 을지로 입구역에서 내려요. 그러면 시청역을 지나자마자 내릴 준비를 해요. 예, 내릴 준비를 해요. 보통 역과 역 사이는 하이풋 2분 정도 걸려요. 뭐 되잖아. 하이풋 2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아주 가까워요. 빨리 예, 한역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다음 역에서 내리면 미리미리 준비해요. 예, 미리미리 준비해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자 단어와 표현하겠습니다. 자, 뭐뭐가 나오다. 자, 뭐뭐가 나오다. 뭐예요? 방송이 나오다.
예, 방송이 나오다 또는 예, 눈물이 나오다. 예, 눈물이 나오다. 커봐. 예, 눈물이 나오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까? 자, 이런 표현은 어떤 게 있는지 예문 들어보세요.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왔다. 잘 들으세요. 방송이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봄이 되니까 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보세요.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왔다. 자, 음악이 나오다. 자,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 음약, 예, 음악이 나왔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끈턴, 잘 들으세요. 방송이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방송이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예, 잘 들으세요. 선생님이 말을 시작하니까요.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니까요. 잘 들으세요. 예. 자, 그다음 보세요. 봄이 되니까 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봄이 되니까, 이제 봄이 되니까 잎이 나오다. 예. 잎은 뭐예요? 예, 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 다, 예, 잎이라고 할수 있어요. 예, 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봄이 되면 잎이 나오기 시작해요. 겨울에는 잎이, 없어요. 겨울에는 잎이 없어요. 예, 겨울에는 추우니까요. 예, 추우니까 잎이 없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잎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요? 이제는 따뜻해지니까요. 예, 따뜻해지니까요. 예,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슬퍼서 눈물이 나와요. 슬퍼서 설라부언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다 했습니다. 눈물이 나오다. 따라하세요. 슬퍼서 눈물이 나와요. 자, 슬퍼서 눈물이 나와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감기에 걸려서 빗감랭. 자,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잘안 나옵니다. 자, 목소리가 잘안 나옵니다. 예, 목소리가 잘안 나옵니다. 선생님도 말을 많이 하면 목소리가 잘안 나와요. 예, 목소리가 잘안 나와요. 말을 많이 하면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예, 여러분도 그래요? 예, 선생님은 수업이 있는 날은 말을 많이 하니까 목소리가 잘안 나와요. 예, 그래서 목이 아파요. 예, 그다음 보세요. 두 번째 단어와 표현입니다. 뭐뭐한 후에, 자, 뭐뭐한 후에는 반대말 뭐 있어요? 예, 똑같아요. 예, 뭐뭐한 전에 있습니다. 전에. 뭐뭐한 전에 뭐예요? 예, 뭐뭐한 전에. 예, 뭐뭐한 전에, 뭐뭐한 후에 싸우의 표현이 있습니다.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에 온 후에 한 번도 영화 구경을 못했어요. 철수는 수업이 끝난 후에 친구를 만나러 대학로에 갔어요. 나는 저녁을 먹은 후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봅니다. 예, 들었어요? 보세요. 한국에 온 후에, 온 다음에 하고 비슷해요. 온 다음에, 예쁘게 선생님 써주겠다. 온 후에, 온 다음. 예, 온 다음에, 예, 이거 비슷한 말이에요. 온 다음에 한 번도 영화 구경을 못했어요. 예, 한 번도 영화 구경을 못했어요. 영화 뭐예요? 예, 영화 구경하다, 영화를 보다, 영화를 감상하다, 비슷한 말이에요. 한 번도 영화 구경을 못했어요. 철수는 수업이 끝난 후에, 수업이 끝나다, 송졸, 끝난 후에 친구를 만나러, 대갑반, 친구를 만나러 대학로에 갔어요. 대학로는 땐드엉, 예, 땐랑, 이름이에요. 예, 대학로에 갔어요. 나는 저녁을 먹은 후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봅니다. 예, 신문이나 신문 바오, 예, 텔레비전을 봅니다. 이거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을 선생님 넣어달랬는데 이거, 예, 이거는 예, 없어도 돼요. 자, 저는 저녁을 먹은 후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봅니다. 예, 뭐뭐한 후에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저녁을 먹은 후에 무엇을 하세요? 선생님은 저녁을 먹은 후에 무엇을 하세요? 저는 과일을 먹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과일을 먹습니다. 그럼 과일을 먹은 후에 무엇을 하세요? 네, 과일을 먹은 후에 무엇을 하세요? 과일을 먹은 후에 TV를 시청합니다. 과일을 먹은 후에 텔레비전을 봅니다. 네, 텔레비전을 시청합니다. 시청하다가 보다란 뜻이에요. 네, 보다. 원래 보고 듣다란 뜻이에요. 텔레비전을 보고 텔레비전 나오는 걸 들어요. 그래서 시청하다 합니다. 보고 듣다. 예, 쌤방에 시청하다입니다. 예,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녁을 먹은 후에 무엇을 합니까? 아마 한국어를 공부해요. 저녁을 먹은 후에 한국어를 공부해요. 꼬둠컴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뭐뭐 후에 중에 자, 앞에 저녁을 먹은 후에 저녁을 먹다 동뜨 예, 근데 여기는 생뜨 명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 다 읽어주세요. 이틀 후에 다시 오세요. 졸업 후에 외국에 가려고 해요. 한국에 오기 전에 무엇을 했어요?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틀 후에 다시 오세요. 졸업 후에 외국에 가려고 해요. 한국에 오기 전에 무엇을 했어요?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해요. 자, 들었어요? 예, 자, 보세요. 뭐뭐 한 후에요. 이틀 후에, 이틀은 뭐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자, 하루, 일일입니다. 하루, 이틀, 이틀은 하잉아이. 따라하세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예, 이거 공부한 적이 있는데, 자, 이틀은 하잉아이 싸오. 이틀 후에 다시 오세요. 자, 다시 오세요. 예, 덴라이. 다시 오세요. 자, 졸업 후에, 또님. 자, 졸업 후에 외국에 가려고 해요. 자, 외국에 가려고 해요. 외국에 가다, 디노공아. 외국에 가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아마 1년 후에, 1년 반 후에, 그래서 1년 후에 한국에 오려고 해요. 자, 비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1년 후에 한국에 오려고 해요. 쓸 수 있습니다. 자, 한국에 오기 전에 무엇을 했어요? 자, 뭐뭐 한 후에, 뭐뭐 한 전에, 예, 응원다이. 자, 한국에 오기 전에, 쯔어키쌍 한꼬, 한국에 오기 전에, 람지, 다 람지, 무엇을 했어요? 자,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 시작하다, 예, 맞도, 예,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해요. 예, 파일, 준비, 니우, 많이 해야 해요. 자, 뭐뭐 한 후에, 알겠습니까? 선생님은 한 달 후에, 예, 유럽에 가려고 해요. 선생님은 한 달 후에 유럽에 가려고 해요. 자, 여기서 유럽, 여기네요, 유럽. 자, 유럽은, 예, 자, 이거 유럽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자, 따라해 보세요. 유럽. 유럽. 선생님은 한 달 후에 유럽에 가려고 해요. 예, 자, 비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선생님은 1년 전에 베트남에 갔어요. 예, 선생님은 1년 전에 베트남에 갔어요. 예, 꼬다디 베트남, 못 남죠? 1년 전에 베트남에 갔어요. 예,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뭐뭐 하기를 바라다. 자, 뭐뭐 하기를 바라다는 얘기는 뭐뭐 하기를 희망하다 하고 비슷해요. 예, 뭐뭐 하기를 희망하다. 자, 뭐뭐 하기를 바라다. 뭐뭐 하기를 희망하다. 예요. 자, 뜻을 한번 예문을 들어보세요.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이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이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잘 들었어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뭐뭐 하기 바랍니다. 뭐뭐 하기 할 때 기는 동뜨가 이 동뜨 라 저는 자잉뜨화 이게 명사화 된 거예요. 먹다 라 동뜨 먹기 라 자잉뜨 알겠습니다. 자잉뜨화 명사화 예 명사화 예 접미사예요. 그래서 먹기를 바랍니다. 예 많이 먹기를 바랍니다. 꼬희봉 라 아니에요. 많이 먹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보세요. 그 일이 저는 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이게 라자레 종료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병이 병은 뭐예요? 뱀비. 예, 네, 그래서 병이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코이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병이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예, 네, 많이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병이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 아파요. 예, 짝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친구 아버지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문병 가요. 그 스코트의 노인한테 병이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예, 병이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쓸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단어 표현 네 번째. 자, 운이 좋다. 자, 운이 좋다. 오늘은 운이 좋다. 행운이다. 자, 운이 좋다. 반대말은, 예, 나쁘다입니다. 나쁘다, 라겜. 예, 나쁘다입니다.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운이 좋으면 택시를 금방 잡을 수 있을 거야. 오늘은 운이 나쁜가 봐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자, 봤어요. 들었어요. 자, 운이 좋다. 오늘, 예, 오늘 운이 좋으면 택시를 금방 잡을 수 있다. 금방 잡다. 금방은 뭐예요? 빨리. 예, 빨리 잡을 수 있다. 택시를 잡다 합니다. 택시가, 예, 택시가 있으면 택시하고 잡을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택시예요. 택시. 그러면 택시가 지나가면 택시, 근데, 예, 운이 안 좋으면. 운이 안 좋으면 택시가 없어요. 예, 택시가 없어요. 그래서 택시를 잡기 힘들어요. 예, 택시 잡기 힘들어요. 베트남은 어떻게 잡아요, 택시를? 예, 근데 보통 베트남은 전화해요. 그죠? 전화해서 디아찌 주소를 알려주고 택시를 불러요. 근데 한국은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은 드엉 길에서 택시를 잡아요. 예, 그래서 운이 좋으면 택시를 금방 잡을 수 있어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오늘은 운이 나쁜가 봐요. 운이 좋지 않은가 봐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지갑은 뭐예요? 그러니까 B. 지갑을 뭐 잃어버렸어요. 자, 따라하세요. 오늘은 운이 나쁜가 봐요. 오늘은 운이 나쁜 것 같아요. 예.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예.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예,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단어 표현 다섯 번째입니다. 자, 계속해서. 자, 계속은 뭐예요? 띠뚝. 예, 계속해서, 계속. 계속 공부하세요. 띠뚝 합, 계속 공부하세요. 안 띠뚝. 계속 먹으세요. 예, 계속 드세요. 할 수 있습니다. 자, 비주, 예문 들어보세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요즘도 계속해서 사물놀이를 배우고 있어요. 계속 비가 왔기 때문에 운동을 못했어요. 자, 들었어요. 자, 쉬지 않고, 콩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니까 계속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 요즘도 계속해서 사물놀이를 배우고 있어요. 요즘도 계속. 예, 사물놀이가 바로 이게 예, 사물놀이예요. 사물놀이예요. 사물놀이는 원래 예, 네 개의 악기로 하는 놀이 연주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건 장구. 예, 이게 북.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잘 안 보이는데 예, 꽹과리, 징 이렇게 네 가지의 악기로 하는 것이 사물놀이예요. 전통 한국의 전통 예, 전통 놀이예요. 아주 유명해요.
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런싸오,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하이,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계속 비가 왔기 때문에 운동을 못했어요. 계속 비가 왔기 때문에 운동을 못했어요. 아마 운동이, 달리기를 하나 봐요. 달리기를 하나 봐요. 그래서 비가 와서 운동을 못했어요. 계속 비가 와서 운동을 못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뭐뭇을 계속하다. 자, 공부를 계속하다. 공부를 계속하다. 쓸수 있습니다. 먹기를 계속하다. 공부는 뭐예요? 자잉뜨. 공부를 계속하다. 일을 계속하다. 일은 뭐예요? 자잉뜨. 그래서 일을 계속하다. 쓸수 있어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방학 동안에도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기로 했어요. 저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들었어요? 자, 방학 동안에, 방학이 뭐예요? 응이해. 자, 방학이 베트남은 여름방학 있지만 한국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번 있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도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기로 했어요. 계속하다. 계속 하기로 했어요. 저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떡날, 미래에 계속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베트남어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베트남어 공부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베트남어 공부를 계속 하려고 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뭐뭐 하자마자, 뭐뭐 자마자는 이거 다, 동뜻. 동사에 쓸수 있어요. 뭐뭐 하자마자, 학교에 오자마자,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자, 이 무어, 비가 왔어요. 응아이,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왔어요. 뭐뭐 하자마자, 알겠습니까? 응아이 뜻입니다. 자, 비주 예문을 들어보세요. 새 시계를 사자마자 잃어버려서 기분이 나빠요. 집에 가자마자 목욕부터 하겠어요. 밥을 먹자마자 이를 닦는 게 좋대요. 엄마가 방에서 나가자마자 아이가 울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눕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 어려운 단어 있어요? 콩비에뜨. 모르는 단어 있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자, 목욕부터, 자, 집에 가자마자 목욕부터 하겠어요. 목욕하다, 땀. 자, 목욕부터 하겠어요. 집에 가자마자 목욕부터 하겠어요. 선생님은 보통 집에 가자마자 목욕부터 해요. 자, 목욕, 목욕이란 말도 많이 쓰지만, 자, 샤워하다, 샤워하다 씁니다. 샤워를 하다. 목욕은 보통, 때를 막 열심히 미는 거, 그 목욕하다인데, 샤워는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집에 가자마자 샤워부터 해요. 그리고 밥을 먹자마자, 이를 닦는 게 좋대요. 이를 닦다. 냉자. 이를 닦다. 이를 닦는 게 좋대요. 자, 그 다음에 엄마가 방에서 나가자마자 아이가 울었어요. 울다, 커봐. 울었어요. 울었어요. 따라하세요. 울다. 울었어요. 엄마가 방에서 나가자마자 아이가 울었어요. 그 다음에 너무 피곤해서 눕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자, 너무 피곤해서 눕달라. 이렇게. 눕다. 자, 눕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다. 잠을 자다. 쓸수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너무 피곤해서 눕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선생님은 오늘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교에 가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교에 가요. 선생님은 오늘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에 가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에 가요.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오늘 수업이 끝나자마자 어디에 가요? 저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쇼핑을 갈 거예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쇼핑을 갈 거예요. 쇼핑하다,
물건을 사다, 예, 쇼핑을 할 거예요. 예, 선생님은 보통 집에 가자마자 무엇을 하세요? 집에 가자마자 무엇을 하세요? 저는 집에 가자마자 손을 씻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지웠다. 예, 손을 씻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손부터 씻어요. 예, 더 뛰나. 우선 손부터 씻어요. 이렇게 씁니다. 뭐뭐 하자마자 히읗지요. 이해했습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 연습 문제 보세요. 자, 연습 문제는 우리 예, 책에 나와 있는데 자, 어디냐면 98페이지예요. 98쪽 98 예, 찐모이땀 98쪽입니다. 98쪽 짱. 98쪽입니다. 자, 영희 씨 동대문 시장에 가다 수업을 마치자. 자, 보세요. 영희 씨가 언제 동대문 시장에 갈 거래요? 뭐뭐 할 거래요? 예, 뭐예요? 떡라이. 미래의 표현이에요. 자, 영희 씨가 언제 동대문 시장에 갈 거래요? 수업을 마친 후에 갈 거래요. 수업을 마친 다음에, 뭐뭐 한 후에, 여기는 뭐예요? 마치다. 수업을 끝내다, 끝나다. 똑같아요. 끝나다, 마치다, 송조. 예. 수업을 마친 후에 갈 거래요. 아, 이거 잘못됐네. 이거 거래요예요. 자, 타이틀. 예, 바꾸세요. 자, 비주 예문 보겠습니다. 자, 예문 보세요. 다나카 씨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거래요? 다나카 씨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거래요? 그러니까, 예, 선생님한테 여쭤볼까요? 예, 다나카 씨가 선생님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거래요? 졸업한 후에 돌아갈 거래요. 언제요? 졸업한 후에 돌아갈 거래요. 예, 졸업한 후, 졸업하다. 이 졸업하다는, 예, 동뜻, 동사예요. 그래서 졸업한 후에 돌아갈 거래요. 예,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철수 씨가 언제 새 일을 시작할 거래요? 철수 씨가 언제 새 일을 시작하다. 이 새 일을 시작할 거래요. 예. 선생님, 철수 씨가 언제 새 일을 시작할 거래요? 2주 후에 새 일을 시작할 거래요. 언제요? 2주 후에 새 일을 시작할 거래요. 예, 2주 후에, 하이또한 싸우. 예, 2주 후에 새 일을 시작할 거래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아저씨가 언제 새 집으로 이사 갈 거래요? 자, 아저씨는 뭐예요? 예, 박. 예, 아저씨가 언제 아저씨는 박 하일라 쭈 똑같아요. 아저씨 합니다. 고일라 아저씨. 예. 아저씨가 언제 새 집으로 이사 가다 쭈했냐. 이제 이사 갈 거래요. 선생님 아저씨가 언제 새 집으로 이사 갈 거래요? 1년 후에 새 집으로 이사 갈 거래요. 언제요? 1년 후에 새 집으로 이사 갈 거래요. 뭐뭐 할 거래요. 라떡라이. 왜요? 후라 싸오 까이나라 떤니엔즈라 떡라이. 뭐뭐 후는 아직 아니니까 당연히 미래 표현 써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마이클 씨가 언제 선생님과 의논할 거래요? 의논하다 있게. 예, 의논할 거예요. 의논할 거래요. 자, 선생님 마이클 씨가 언제 선생님과 의논할 거래요? 시험이 끝난 후에 의논할 거래요. 언제요? 시험이 끝난 후에 의논할 거래요. 여러분들은 1년 후에 한국에 올 거래요. 예, 여러분들은 1년 후에 한국에 올 거래요. 예,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연습 두 번째요. 자, 전화가 울리다. 전화가 울리다 씁니다. 전화가 울리다. 전화가 오다. 내가 방에 들어갔다. 자, 보세요. 언제 전화가 울렸어요? 내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방에 들어가다. 바오. 예, 방에 들어가자마자. 라이. 전화가 울렸어요. 비주 예문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언제 선생님께 수업을 끝냈어요? 종이 울리자마자 수업을 끝냈어요. 다시 한번 선생님 읽어볼게요. 언제 선생님께서 수업을 끝냈어요? 종이 울리자마자 수업을 끝냈어요. 예, 종이 울리다. 예,
보통 종이 울리다 이렇게 끝날 때 이렇게 울리는 거 있는데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려서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종이에요. 종. 종이 울리다. 종이 울리자마자 수업을 끝냈어요. 자, 그다음 보세요. 언제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나가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나가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울다 라 컵. 그다음 보세요. 언제 학생이 웃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웃기 시작했어요. 얘기 뭐예요? 주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웃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깎이물라 설락 떡깎거 웃기 시작했어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다음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거 뭔지 보여요? 그림 보세요. 자, 언제 이를 닦았어요? 자, 이를 닦다. 이를 닦았어요. 언제 닦았어요? 하니까 여기는 뭐예요? 밥을 먹자마자. 선생님 볼게요. 자, 밥을 먹자마자예요. 맞아. 밥을 먹자마자 이를 닦았어요. 밥을 먹자마자. 밥을 먹고 바로 이를 닦았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1번 문제를 1번 문제는 어떻게 만들면 돼요? 선생님이 여쭤볼까요? 선생님, 언제 세수를 했어요? 언제 세수를 했어요?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했어요. 세수하다. 자, 일어나다. 일어나다. 자, 일어나다. 자,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했어요. 언제 세수했어요? 키나우저마다.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했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밥을 먹고 있네요. 그러면 언제 밥을 먹었어요? 선생님, 언제 밥을 먹었어요? 학교에서 오자마자 밥을 먹었어요. 학교에서 끝나고 됐냐? 집에 오자마자 밥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요. 자,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언제 일을 시작했어요? 일을? 시작하다. 맞다. 언제 일을 시작했어요? 선생님, 이분은 언제 일을 시작했어요? 졸업을 하자마자 일을 시작했어요. 졸업을 하자마자. 졸업을 하자마자 일을 시작했어요. 자, 마지막은요. 언제 텔레비전을 봤어요? 언제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면 짤라이테나오. 집에 오자마자, 집에 도착하자마자,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오늘의 나의 운은 어떤지 알아봅시다. 운은 뭐예요? 오늘의, 행운이 있는지, 운이 좋은지, 운이 나쁜지, 자, 알아보는 건데, 이건, 재밌게 선생님이 여기 책에 나온 대로 본 거예요. 이 책에 나와 있어요. 101페이지 보세요. 101페이지. 자, 이게, 태어난 동물이잖아요. 동물인데, 여기는, 이거는 쥐. 이거는 소. 이거는 뭐예요? 쥐. 소. 이거는, 호랑이네요. 호랑이.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토끼. 그 다음에, 이거는 용이에요, 용. 용, 드래곤. 베트남의 용, 용이 상상 속의 동물이죠. 근데 베트남도 용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뱀. 뱀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는 말이에요. 이거는 양. 이거는 원숭이. 원숭이입니다. 이거는, 닭. 이것은, 이거 뭐예요? 개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돼지. 돼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자, 쥐, 소, 호랑이, 이거, 동물들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기에, 자신이 어떤 동물이, 선생님은 비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소예요. 그러면 오늘은 기쁜 소식이 오는 날.
기쁜 소식, 예, 또 기쁜 소식이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운이 좋아요. 예, 오늘은 운이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어디 동물이 속하는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교실에 붙일 안내문을 써봅시다. 자, 학생 여러분, 다음을 꼭 지킵시다. 꼭 지키다. 법을 지키다. 약속을 지키다. 약속 시간을 지키다. 배웠죠? 교실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배를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교실에서는 뛰지 마시기 바랍니다. 뛰다, 짜, 예, 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실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 예, 큰 소리로 떠들다, 예, 노인이에요. 콤또, 예, 노인, 그 교실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집에 갈 때는 컴퓨터를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뜻. 예, 모든 전기를 따뜻. 예, 모든 전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꺼진, 더 있어요? 예,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